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윤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중구 문화이동 새마을회와 충남대학교 벽화동아리 회원 등 50여 명이 문화동과 유천동을 연결하는 굴다리 벽면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려진 벽화는 그동안 어두운 분위기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꼈던 20m 구간에 조성됐으며 천금마을의 전설인 벙어리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 애향신 고치와 안전한 방거리 조성을 도모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새마을 부녀회가 공주 말재 농장을 방문해 장애우와 함께하는 알밤 죽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여한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우들이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 전후에 공주지회 회원 80여 명이 백제 큰다리 하상수 중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해병대 전후의 회원들은 이날 고무부트 두 대와 크레인 한 대, 스쿠버 장비 등을 동원해 금강변을 따라 이동하며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해 약 3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CNB 뉴스 윤혁준입니다.